때는 2016년 8월 27일 우리 윤희동 형사님에게 하나의 문자가 도착을 합니다. 미국 유럽 로또 복권 바로 구매 파워볼 예상 당첨금 현재 와 얼마야? 1567억 5380만원 1500억? 그러니까 미국이나 유럽 뭐 그런 그 해외의 로또를 구매해준다는 그런 건가요? 대행인가? 거기는 사실 규모가 훨씬 크잖아요. 네. 그런데 마지막에 보면 현실로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이게 얼마 전에 기사에서 이제 미국 양대 복권 중에 왜 그 왜 메가밀리언스라고 네. 1등 당첨금이 막 무슨 1조. 미국의 파워볼 복권 1등 당첨금이 복권 당첨금 사상 최고액인 9억 달러, 우리 돈으로 1조 796억 원까지 치솟았다고 미국 언론들이 전했습니다. 지난해 11월 4일 이래 지금까지 연속으로 1등 당첨자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누적돼가지고 그죠. 1조 2천억. 와, 2천억도 말이 안 되는데 1조 2천억? 아니, 전 이것도 금액도 너무 천문학적이라 이해가 안 되는데 해외 당첨금의 로또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너무 그러니까 궁금한데. 우리가 직접 사지 못하니까 구매를 대행해주겠다. 해외 복권 구매 대행을 해주겠다라는 거죠. 저는 저걸 어디서 봤냐면요. 요즘 셀프 빨래방 가면 기계가 있어요. 아, 한국에서도 이걸 구매를 대행해준다고. 아, 대행해준다고 광고를 본 거라고? 아니요, 기계가 있어요. 셀프 빨래방에. 한국에? 예. 네. 돈 주고 산다고? 하는 거예요. 아, 진짜? 정확히 우리 휴게소 가면은 나오는 키오스크처럼 딱 있어서 터치 몇 번 하면은 금방 쉽게 구입할 수 있게끔 돼 있더라고요. 이야, 별게 다 있네. 이게 형사님이 실제로 받으신 문자예요. 아, 그렇죠? 이게 형사님한테 온 거예요, 네. 문자가? 필이면 저한테 왔어요, 문자가. 당구 네. 문자가. 그럼 윤 형사님한테 이 문자가 왔었을 때 약간 혹하셨을 수도 있겠는데요? 저는 이 문자를 받자마자 아 이거 뭔가 냄새가 나는데 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외국 복권을 사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파는 거 그러니까 구매 대행을 하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 법에 위반되는 불법이거든. 어? 불법인데 키오스크까지 있는 거였구나. 키오스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 역시 불법은 맞는 거예요. 아, 이거 진짜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네, 불법인 거네. 네. 근데 버젓이 있으니까 많은 분들이 그래. 나 진짜 외국 복권 어떻게 되나 궁금했는데 이렇게 살 수 있구나. 심지어 버젓이 있는 키오스크를 통해서 네. 이거는 괜찮은 거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 있죠. 저도 깜짝 놀랐어요. 네네. 근데 내가 아는 후배가 있는데 네. 형님 제가 이제 해외 복권을 사고 있는데요. 아 그거 이제 터지면 형님 제가 뭐 벤츠 하나 사드릴게요 그러더라고서. 야 그래 너 잘 됐으면 좋겠다. 그분은 뭐 미국 시민권자거나 아니 국내에 있는 놈이에요. 어? 멀리 하세요. 아. 그래서 내가 속으로 야 네가 미국 당첨을 된다고? 와, 아, 불안한데. 그래서 미국 복권도 살 수 있구나. 그래서 나는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어서 아 나는 이게 합법이구나. 왜냐면 우리가 복권 사잖아요. 전 세계 사람들이 살 수 있어서 금액이 저렇게 커진 줄 알았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 많아요. 네. 저도 그랬거든요. 이 사건 접하기 전까지. 이거 진짜 어떤 멘트도 본 게 당첨되면 그 미국 시민권도 준다고. 시민권을 줘서 여기서 살게끔 해서 이 돈을 쓰게 한다고. 아, 그럴 수도 있겠다. 네, 그 얘기도 봤어요. 이런 사례들이 크게 알려지지 않아서 그렇지. 네. 제가 이제 2010년도에 국제범죄수사대에 근무를 할 때 그때도 그 미국 복권을 구매대행했던 피의자들 검거한 적이 있거든요. 아. 그 사람들도 결국은 최종적으로 대법원까지 유죄 판결을 또 받았고요. 그래서 네. 아, 이 문자로 온 이런 외국 복권 구매대행이 불법이라는 건 제가 명확히 인식을 네, 하고 네.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필이면 국제범죄수사대에서 그걸 해결한 적이 있는 분께 그 문자를 보낸 거죠. 잘못 걸린 거죠. 그래서 이게 실제로 구매 대응을 하는 건가 아닌 건가가 좀 의심스럽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네. 지켜보다가 그로부터 한 1년 정도 경과됐을 때
2017년 7월 달에 경기부청 사이버 수사대로 이제 오게 되면서 이 사이트를 한번 정식으로 수사해 봐야겠다. 네. 이렇게 이제 마음을 먹게 됐습니다. 중요한 건 이 사건이 의뢰가 들어온 사건이 아니다. 라는 게 핵심이에요. 야. 문자 받고 1년 동안 그 사건을 생각하고 계셨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언젠간 내가 이거를 해결하겠다. 실제로 뭐 구매 대응을 하는 건지 여부도 좀 의심스러웠고 네. 며칠만 없어질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런데 상당히 오랜 기간 또 계속 유지가 되더라고요. 아, 그걸 또 지켜봐 오셨군요. 아, 계속 수사를 어떻게 보면 하신 거네요. 스킬을.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계속 이 사건을 형사님이 하나하나 이 범죄 혐의점들을 찾아내기 시작하는데요. 사이트에서 8가지 외국 복권을 판매하고 있었는데 그중에 뉴욕 로또가 있더라고요. 이건 뉴욕 현지에서 두 장씩 짝수 단위로 파는 복권인데 그런데 이 사이트에서 다섯 장씩 묶어서 팔고 있는 겁니다. 두 장씩 팔아야 되는데 다섯 장을 팔면 이거는 이상한 거 아닌가요? 두 장씩이면 짝수로 떨어지는데 홀수면 장수가 떨어지지 않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보통 다른 복권 구매 대행 사이트는 그 대신 산 복권을 스캔해서 홈페이지에 올리거나 구매자한테 보내주는데 여기는 사이트 내에 그런 메뉴 자체가 없더라고요. 진짜 대신 사주는 게 아닌가? 인증을 못하는 인증을 안 하는 데는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못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지금 일단은 해외 복권 구매 자체가 불법이잖아요. 그런데다가 그런 조치까지도 없다 그러면 이건 전형적으로 뭐 사기가 의심이 되는 이런 정황이 많이 나타나죠. 그래서 이 사이트를 또 추적하다 보니까 2012년부터 선물 투자 사이트도 함께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뭐야? 선물 투자. 선물이 뭐야? 선물이요? 선불이요? 네. 금융 상품. 선물 투자. 금융 투자 상품이죠. 그러니까 이게 원래 주식은 원하는 종목을 그냥 돈을 주고 사는 게 그냥 일반 주식 거래라면 네. 이 선물은 어느 종목이 오를 거다. 어느 종목이 떨어질 거다. 이거를 예측해서 그 가치에 투자하는 게 정확하게는 선물 투자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선물 투자가 불법은 아닌 거죠? 네, 정확하게 있는 투자 방식입니다. 아... 우리나라에 있는 정식 거래소를 통해서 그 증거금 보통 뭐 한 금액이 이제 몇 천만 원 되는데 뭐 3천만 원 정도를 넣고서 선물 투자를 하면은 그러면 합법인데 근데 이제 사설 거래소 이들이 임의로 만든 그런 가짜 거래소에서 이 사이트를 통하면 이제 증거금이 없이 소액으로 투자 가능하니까 주식으로 돈을 날려서 자금력이 별로 동원된 게 없는 사람들이 이 사이트에 이제 몰려든 겁니다. 근데 문제는 실제 거래는 하지도 않으면서 고객들을 속이고 거래 수수료랑 투자 손실금을 챙겼더라고요. 돈만 받고 거래 안 한 거야? 거래를 해주는 것처럼 속여서 돈을 모아서 거래를 하지 않은 거죠. 별별 다 했네. 그 피해 금액이 이게 얼마나 됐을까요? 이게 실제 돈을 입금한 피해자가 6천 명이 넘었고요. 저희가 피해 진술을 받은 사람만 312명이었습니다. 추가로 또 진술을 받은 피해자들을 통해서 확인된 피해액만 약 431억 원이었습니다. 431억 원? 네. 아, 저 어마어마하네. 대박이다. 이거 어마어마하다. 진짜. 엄청. 400억 사기꾼인 거죠. 그러니까 그거잖아.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그냥 400억 사기친 거네요. 사이트 하나 만들었어요. 만들어놓고. 그래서 이 사이트를 계좌 추적을 하고 뭐 IP 주소 등을 확인하고 추적을 하다 보니까 이제 한 남자의 신원이 이제 특정이 됐어요. 네. 이 사람을 출입국 기록을 떼어보니까 태국에 머물고 있던 그런 30대 남성 강 씨였습니다. 그래서 곧장 이 강 씨를 지명 수배를 하고 그다음에 또 입국하게 되면 우리한테 통보해달라 그 요청을 또 해서 한 달 정도 좀 안 기다렸을 무렵에 2017년 10월 중순에 인천공항에서 이 사람이 입국한다는 얘기를 듣고 공항에 가서 저희가 체포를 했습니다. 체포를 하긴 했네요. 네. 그럼 아까 체포한 그 사람이 그 해외복권 대행 사이트 그 대표라는 사람인 건가요? 네, 그 대표는 아니었고요. 그 강 씨는 이 사이트의 웹 디자이너였습니다. 그 체포하자마자 강 씨 휴대전화를 압수해서 확인해 보니까 SNS 대화에서 한 여자의 여권 사진이 발견됐고요. 그 조사를 하면서 한참 추궁을 하니까 입을 뗐는데 그 총책의 딸이었더라고요. 강 씨가 총책의 비서 역할도 겸하고 있어서 그 심부름을 해주느라 딸의 여권 사진을 받았던 거였어요. 그 덕분에 총책 신원까지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럼 이제 여권 사진이 있었던 덕에 총책을 바로 누군지 알 수 있게 된 거네요.
맞습니다. 총책은 50대 남성 오 회장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오 회장. 형사님들이 파면 팔수록 이 오 회장의 엄청난 실체와 맞닥뜨리게 되는데요. 이 사람이 확인을 해보니까 이미 사이버 범죄로 해서 국내에서 이제 지명수배가 되어 있던 인물이었고요. 15년 전인 2002년도에 출국한 이후에 우리나라에는 단 한 번도 들어오지 않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 2002년도면 우리 월드컵 그때잖아요. 21년 전. 그렇죠. 아, 나쁜 놈이네. 아, 도대체 무슨 죄를 저질렀길래 그때 나갔다 한 번도 안 들어오지? 그러니까. 네, 범죄 경력이 굉장히 화려했습니다. 2005년에는 포커 맞고 같은 도박 사이트를 운영했었고요. 그러다 2006년에 미국에 있는 그 친구에게 사설 스포츠 베팅 사이트가 돈이 된다는 얘기를 듣고 그 개발자들을 섭외해서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만들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최초로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만든 사람이 바로 오 회장이었던 거죠. 야, 최초로 만든 사람? 네. 야, 이 불법 이 토토는 축구 쪽에서도 많이 일어난 일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있었죠. 안타까운 사건들이 있었어요. 정말 많았는데, 야, 이게 그 뿌리였구나, 이 오 회장 이놈이. 그렇죠. 최초라고 하니까. 네. 이 사이트로 매출이 150억 정도였다고 하더라고요. 어마무시하네. 그 후에 선물 투자, 그리고 해외 복권 구매 대행 사기까지 오게 된 거죠. 야, 외국에서 20년 동안 불법만 저질러 이제. 그렇죠. 아, 진짜. 아, 아까 말씀드린 제왕 맞네. 사이버 범죄. 아, 이놈이 이 첫 번. 아니 제 안타까운 후배들도 여기 빠져가지고 축구 쪽에 그 신문에 나가 되게 많이 났어요. 옛날에 뭐 조작 뭐 그런 거요? 승부 조작, 스포츠 토토 그것 때문에 시작된 거니까 그러니까 그게 이제 같이 연루된 거죠. 연루가 된 거죠. 네. 아 진짜 나쁜 놈들. 나 지금 몰랐네. 그래서 이 오 회장을 빨리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해서 우리 형사님들이 오 회장 검거 작전에 들어가는데요. 이 사이트들의 법인 계좌로 들어간 돈이 국내에서 이제 해외 중국, 홍콩, 태국으로 환치기를 해서 그 오 회장의 가족 계좌로 흘러들어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 회장의 자녀들과 노모가 사는 국내 주소지를 찾아가 봤습니다. 그 집안에서 한화 4,500만 원 정도의 달러가 발견됐고요. 금고에서는 통장 13개가 나왔는데 입금된 돈이 무려 43억 원이었습니다. 그걸 다 압수했죠. 그러면 오 회장은 잡았나요? 그러게. 여기저기 제보를 받아보니까 태국 방콕 시내에서 제일 번화한 동네인 스쿠밋이라는 데서 외국인 아내와 어린 자녀 3명과 함께 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외국인 아내? 아, 그러면 뭐야? 네, 그러니까 태국에서 새살림을 차렸더라고요. 그래서 오 회장 가족의 인적사항을 확보를 해서 태국 경찰에다 공조 요청을 했죠. 그래서 이제 재산이 엄청나니까 태국 경찰도 이게 사건이 굉장히 심각한 사건이구나 이제 이렇게 인지를 하고 그 우리나라 경찰서장급인 태국의 총경급 수사관이 이제 인천공항으로 마침 저를 만나러 와서 이제 적극 협조하겠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태국 수사관을 만난 이후 약 일주일 좀 안 돼서 2019년 1월 27일 날 태국으로 출장을 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방콕 스쿠밋으로 간 형사님은 태국 경찰과 함께 거의 일주일가량을 잠복근무하면서 오 회장의 뒤를 쫓았다고 하는데요. 현장을 한번 볼까요? 아, 태국이야 저기가? 네. 와, 아, 어, 참. 와. 이거 보세요. 야. 외제차도 외산차를 저렇게 두 대나. 호화스러운 집뿐만이 아니라 저 차도. 사기쳐가지고 저렇게 이제. 네, 그 동네에서 20억이 넘는 고급 콘도를 매입해서 펜트하우스에 살고 있었고요. 이제 내부는 한 100평 정도 되고. 와. 그리고 이제 태국 수사관들하고 오 회장 내 유모하고 운전기사까지 이제 미행하면서 따라다녀 봤지만 그 눈치를 챈 건지 뭔지 오 회장은 일주일 내내 이제 살 것 하나 보이지 않더라고요. 야, 그럼 눈치채고 어디 떴나 보다. 아, 놓친 거예요, 그러면? 결국 현지에 계속 머무를 수 없었던 우리 형사님께서는 아쉽게도 귀국을 합니다. 그리고 귀국 후 이틀 뒤 태국에서 연락이 옵니다. 어? 어떤 그 좀 좋은 잠깐만요. 아, 태국 수사관이 보낸 안부 문자였어요.
실시간으로 계속 태국 수사 간다고 연락을 하고 있었는데 네. 그래서 저도 좋은 소식 있으면 좀 알려달라고 이제 답을 했죠. 네. 그랬더니 잠시 후에 자기 셀카를 찍은 걸 하나 보내주는 거예요. 셀카요? 셀카. 셀카? 웬 셀카? 태국 수사관님인 거죠? 빨간 티 입으신 분. 네, 같이 공조에 참여하셨던 그 수사관님. 그냥 뭐 친구면은 뭐 안부 겸해서 셀카 보낸 건가? 보니까 공연장 같기도 하고 사람들 파티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예, 태국 방콕 쇼핑몰의 야외 공연장이었는데요. 저도 처음엔 이 친구가 자기 셀카를 보냈나 하고서 이렇게 유심히 봤죠. 근데 자세히 보니까 저 수사관 뒤쪽에 총책으로 보이는 오 회장하고 가족들이 딱 앉아 있는 거예요. 아 저기요? 아~ 저기요? 아~ 저기. 야. 우와. 야. 그럼 이게 잡기 전에 사진 찍어서 보내준 거네요. 그렇죠. 예. 어쨌든 형사님한테 기쁜 소식 알리려고. 예. 와 대박이다. 센스 있네 저 형사님. 오, 그렇죠. 야 얼마나 기뻤을까. 그리고 이제 30분 정도 지나서 이번에는 영상 하나가 전송이 됩니다. 와 이거 대박이다. 잡았어. 잡았죠. 네. 잡았죠. 잡았겠지. 잡았네, 오 잡았어. 잡았네. 네. 수가 채웠네. 참. 네, 저도 드디어 이 길고 길었던 사건이 마무리되나 했는데 네. 이게 끝이 아니더라고요. 워낙 네? 큰 사건이다 보니까 뭐 2년 정도의 시간을 가지고는 부족했는지 그 이 총책이 2019년 4월 달에 한국으로 송환될 예정이었거든요. 네. 근데 갑자기 오 회장이 태국에서 고소를 당했다는 겁니다. 태국에서 고소를 당했다고요? 아 그러니까. 이게 또 무슨 소리야. 야, 이 정도 되면 이제 한국 송환을 어떻게든지 지연하거나 막아보려고 사소한 일을 저질러가지고 거기서 재판을 지금 진행을 하는 거죠. 현지 나라 법부터 우선 받아야 되니까 그런 거죠? 네. 제가 알기로는 맞는지 모르겠는데 자국민이 먼저 우선이기 때문에 해결을 네. 한국 보낼 수밖에 없다고 네. 그 얘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결국 오 회장은 이 태국에 있는 외국인 보호소와 교도소에서 1년을 더 살아요. 1년 또 지나? 네. 그리고 2020년 4월 14일 한국 소환이 결정되었는데요. 네. 아휴. 이거 정도 숱하진 않았어요. 왜? 아, 뭐, 뭐가 왜? 뭐가 있어요? 또 원래는 저희가 태국으로 그 신병 인수를 하러 직접 가는 게 맞는 건데 그 당시에 2020년 1월 달부터 코로나가 확산되는 시기라서 현지에서 가면은 또 저희가 2주 격리 또 와서도 2주 격리를 해야 됐다는 네.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일단 비행기를 타기만 하면 도망가긴 쉽지가 않으니까 일단 그 태국 현지에서 우리나라 비행기에 이제 실어서 보내기로 이제 결정을 했죠. 끝까지 애를 먹이네. 이렇게 해서 어렵게 비행기가 이제 인천공항에 딱 도착을 했을 거 아니에요? 오랜 기다림 끝에 오 회장의 손목에 수갑을 채울 수 있었어요. 네, 이건 나쁜 새끼. 네, 현장이에요. 같이 볼까요? 얼마나 조급했겠어, 이때 들어갈 때. 그 당시에 코로나가 진짜 심해서 이렇게 방역복 입고 마스크도 안 썼네, 마스크도 안 썼어. 네,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변명의 기회가 있습니다. 체포가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체포 적부심을 신청할 수가 있어요. 아, 수갑 채우는구나, 이렇게. 이거 보세요. 야. 이 방호복 아시지만 그 땀이 얼마나 나는지 아시죠? 예, 그때가 4월 달이니까요. 4월. 방호복을 입고서 기내 진입해서 오 회장을 데리고 나왔고요. 그다음 바로 그때 드라이브스루 검사장이 있었잖아요. 거기로 네. 데리고 가서 코로나 검사를 받고 또 결과 나오는데 이제 시간이 걸리니까 또 조사는 빨리 해야 되고 또 체포 시한이 있어서 방호복을 입은 채로 조사를 했죠. 야, 그러니까요. 자, 네. 그 뒤에 잡았는데 그럼 처벌. 이제 처벌만 남았는데 처벌 어떻게 했나요? 자, 그렇죠. 이 오 회장을 비롯한 조직 운영자 32명이 검거가 됐고요. 그중에 이제 10명이 구속이 됐습니다. 재판에서 오 회장이요 사기 등 13개 혐의가 유죄로 판단이 돼서요. 징역 13년에 추징금 169억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아니 피해액이 400억이 넘는데 그러니까 왜 169억이지? 네.
피해자들이 각자 이제 민사소송을 진행해서 승소한 게 많아가지고 최종적으로 몰수 판결은 나오진 않았고요. 해외로 빼돌린 범죄 수익에 대해서만 따져가지고 추징이 선고가 된 거죠. 아, 몰수해 지금. 이 사건의 경우는요, 이 재판 전에 이미 법원에서 범죄 수익에 대해 가압류를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해외에 은닉된 재산이 기소가 되기 전에 가압류된 건 경찰 최초라고 그래요. 네. 그 덕분에 우리 윤 형사님도 특진하시게 되셨고요. 아, 그 특진 제주기라고. 아, 이거 진짜 그야말로 스팸 문자 하나로 시작을 해가지고 거대 조직을 밝혀낸 수사가 사실 의지만 있는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이거 사실은 법원에서 그렇게 빨리 판단할 수 있었던 거는 결정적인 증거들을 모아서 법원에 제출했기 때문이죠. 증거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됐을 거예요. 이 사건을 이렇게 좀 숨차게 달려왔는데 특별히 우리 형사님들께서 사이버 범죄에 대해서 걸려들지 말라고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저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벼락 맞기보다 어려운 로또 당첨에 인생을 걸지 마십시오. 맞아, 아, 진짜 맞는 말이에요. 말이에요. 네, 그렇죠. 당첨 확률이 더 높은 번호를 예측하는 것은 절대 불가능하거든요. 수학적이나 통계적으로. 그래서 이런 사이트에 가입해서 피해를 입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수사기관에 신고를 하거나 주변에 도움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콘텐츠 공작도 즐겨봐 2,000원.